네, 승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LB 제1회 3코어의 밑방 최강전의 3코어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 지저스틱 선수가 막타, 디나이, 그리고 스킨 그런 3대 요소에서 전부 다 압도하면서 전투를 지금 승유의 준비하십시오. 정화 나온 이후에 공격적인 이제 위치 선정 한번 이후 이제 그림자 쓰기 두번 그리고 평타를 지속적으로 맞춰서 상대방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고통의 왕 선택한 이후에 글로벌 선수가 이번에 다이어에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아이템 선택 한번 보시죠. 공허의 부적, 그리고 이제 목담과의 지저스틱 선수, 그리고 브로브로 선수는 공허 부적의 셋까지 세개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아르카나 스킨이 나오지 않은 고통의 왕이기 때문에 스킨전에서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까 했는데, 아! 나비 날개라고 또 하시네요. 30초 후 지저스틱 선수 전투가 지속적으로 시작됩니다. 스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나투스 빈첼의 이기기 위해 태어난 자들의 고통의 왕 스킨이 정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지, 이번에 이기면은 2대 0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이번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초, 7초, 6초, 5초 뒤에 시작하는 자, 지어입의 3코의 밑방 전투가 최강전, 오늘 시작됩니다. 4일차의 마지막 경기, 세 번째 경기. 오늘은 패기승이 하나도 없었고, 대신에 실력승이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전부 다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항상 빠르게 끝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만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립 하나를 흘린 브로브로 선수.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쪽에서 하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브로브 선수가 이득. 자. 어쨌든 간, 뭐, 자기 쪽 언덕이니까 이득이라고 할수 있고. 자, 서로 간에 막타 디나이, 이건 디나이를 가져갔네요. 네. 칼이 이상하게 날아가고 있는 두 선수. 자, 그래도 막타 디나이 둘다 되지 않았고요. 또 막타 디나이 둘다 되지 않는! 자, 이 오묘한. 일단 디나이 하나만 있을 뿐. 이것도 막타가 될것 같은데요. 그 디나이를 또 원거리에서 디나이 쳐주는. 이게 사실 고통의 왕이 상당히 투사체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눈치 삼아져. 이거 크리 어그로를 끌고 와서 디나이 가져갔고, 지금 막타는 안 먹었지만 디나이만 3개째 먹은 지저스틱 선수와 막타 디나이 합쳐서 3개인 브로브로 선수. 아, 그리고 이제 막타 먹어주고 있고요. 자, 지금 서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2개 2개 브로브로 선수, 그리고 1개 4개에 지금 디나이 4개까지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킹 사용해가지고 3개째까지 먹어주는 브로브로 선수. 자, 일단 첫 번째 목담과를 먹습니다. 일단은 지저스틱 선수는 고통의 우부지진과 전멸. 마찬가지로 브로브로 선수도. 지금 양 선수가 그냥 안정적으로 크림을 밀어낸 다음에 물병을 가져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목담과를 가져온 지저스틱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브로브로 선수는 딜교환을 안 하면 좋거든요. 일단 치유하는 아이템이 목담과든 치유 물약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같이 물병 파밍하면은 이득입니다. 지금 그 셋까지 세 개로 데미지 좀더 높은 게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디나이 똑같지만 막타가 4개까지 차이 납니다. 그리고 뉴킹을 한번 먹어주고 전멸 캔슬 두 선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디나이까지 쳐주고 8, 6대 2사. 이번 경기는 좀더 빠르게 막타 디나이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위에 재생의 그렇죠. 내가 여기서 재생 룸 먹어봤자, 재생과 먹어봤자, 뭔 상관이냐, 라면서, 분노의 칼날을 룬에게 줬는데, 자, 2, 5대 9, 8,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것도 스킬해가지고 막타 먹은 다음에, 그냥 타워 안쪽에 밀어가겠다는 거죠. 자, 레벨 차이. 하지만, 위쪽에 확인할까봐, 저거를 재생화가 있었으면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요. 자, 그 전멸 1레벨, 4레벨, 112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저스틱 선수, 일단은 레인이 비워진 동안 최대한 막타 쫓아가야 되고요. 레벨도 아직 갇힌 비슷합니다. 그리고 콩물이로구나. 바운티 룬, 그리고 풍요 룬을 먹으면서 물병이 갇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지저스틱 선수는 200원이 더 있어야지 물병이 나옵니다. 막타 7개까지 먹어줬고요. 77대 이제 12대 8. 이게 물병전을 갈 때는 초반 막타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림자 막기 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보통의 왕전에서 더구나 이렇게 서로 만물병을 갈 때는 초반 막타 매우 중요하죠. 자 일단은 이제 그림자 일격. 서로 간에 골통의 우부지점은 교환했으나 그림자 일격을 먼저 넣어준 지저스틱 선수가 일단 딜교환에서는 우세를 가져가고 대신 물병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습니다. 20초 지면은 눈도 생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원글 일단은 막타 잘 쫓아왔습니다. 물병 받고 이제 룬 확인하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일단 지저스틱 선수가 12개, 2개 차이로 막타 좁혔고요. 자 그리고 고통의 우부지점을 일단 최대한 파밍 용도로 써주고 있는 브로브노 선수 막타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룬은 위쪽에 속화가 떴고요. 아 이건 잠깐 위쪽에 갈까 하면서 발걸음 옮긴 동안 하필은 공성 크립이 디나이를 당했습니다. 전멸로 아 기분 좋게 신속화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은 킬가 한번 나오죠. 이거 아래쪽 룬까지 달려가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 룬 달려가다가 이러면은 아 물병이 위에 서로 간에 물병 싸움 되겠는데요. 일단 물병이 다 차여 있는 보통 어 근데 이거 지금 아 프로브 선수 여기서 약간 얻어 맞기만 하고 뒤로 빠집니다. 속도가 빨라도 맞기만 하면은 안 되죠. 아, 벌처럼 날대 나비처럼 쏴줘야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힘의 허리띠 바로 능력의 장을 가되 체력을 먼저 가주고 있는 브로브 선수 그리고 이제 지저스틱 선수는 마법 막대기 나왔고요. 자 근접 크립 그냥 고통의 우지점 막타도 어쨌든 디나이도 일단 실패를 한 시점이었고요. 대신에 두 번째는 디나이 성공. 크립이 막대를 되게 잘 먹네요. 자 원걸 크립을 두고 디나이 성공. 아직까지 막타 앞서고 있지만 디나이 두 개를 앞서고 있습니다. 막타는 이제 세 개 차이로 뒤지고 있지만 디나이 두 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지저스틱 선수. 자 일단 300원이 있는 브로브로 선수와 이제 마찬가지로 300원 있지만 지금 물병 차지가 두 개 남아있는 지저스틱 선수가 앞으로 다음 시점까지 살짝 유리하게 딜교환 가져갑니다. 어 막타 되게 잘 쳐주네요. 막타 15개까지 지금 4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일단은 포타 아래에서 깔끔하게 막타 먹어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하나는 꼭 이렇게 잘 먹는다라고 하는 순간 못 먹는 그리고 이제 6레벨 찍혀서 궁극 나왔죠 두 선수다. 자 이 6렙 타이밍 지금까지 딜교환 할 때마다 조금씩 손해를 봐온 브로브로 선수인데요. 환영할 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영할 룬 일단 막타 먹는 거는 참 좋지만 그 이외의 용도 더구나 지금 광역 6킹이 있는 고통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렇게까지 좋은 룬은 아닙니다. 이거 환영 뽑아봤자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차라리 풍요룬이 지금 어쨌든 막타 하나 차이로 쫓아온 시점에서 풍요룬으로 경험치 차이 좀 더 벌리겠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치 6레벨 242인 브로블 선수와 6레벨 365인 지저스틱 선수 디나일 차이야. 뭐 그래도 따라잡았죠. 풍요룬 그리고 지저스틱 선수가 아까 2연속으로 풍요룬을 가져갑니다. 어이구 지금 들어가서 6레벨 지금 브로블 선수가 바로 이거 고통의 우주에 빠진 거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무리해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병 채워주고 있고요. 보통의 브로브로 선수도 이제 이거 그림자 이게 빠지자마자 물병 먹어줘야 되고요. 아, 이거 7분이 되도록 서로 간에 팽팽하게 막타 두 개 앞서면은 이제 디나이 두 개 뒤지고 있고 다만 이 브로브로 선수가 지속적으로 딜 교환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항상 똑같이 딜교환해도 그린자 애경 먼저 하나 더 던지고 그리고 아예 힘의 어릴때 공업부자 다 떨궈놓고 물병 먹으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졸라 매야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야 돼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브로블 선수 아 또 그 과정이 이 환영대 상대로 막타 디나이 정말 자유자재를 쳐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막타 5개 앞서고 디나이는 똑같아도 이건 디나이를 브로블 선수가 따라잡은거죠. 막타 5개 앞서고 있습니다 브로블 선수. 자 이거 빨리 밀어놓고 아래쪽 룬 보러 가야죠. 이쯤 되면은 양 선수 다 차라리 관찰 와드를 하나쯤 뽑을 법한데요. 자 이제 성령의 장화 이후에 아예 공허 부적 도배를 시작하고 있는 예, 곧 지저스틱 선수고요. 자 그리고 능력의 장화가 완성이 된 고통의 왕 이게 능력의 장화가 물론 골드가 좀 비싸긴 하지만 거의 공허부적 두 개의 신발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스탯 상승량도 이제 10개로 높고 스탯을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중요한 거는 공격 속도가 좀 늘어납니다. 공격 속도 늘어나는 게 어쨌든 고통의 여왕한테는 상당히 좋게 작용하거든요. 먼저 전멸로 들어왔는데 이거 전멸로 들어온 게 좀 위험하고요. 지금 더블 데미지! 더블 데미지 켜서 더블 데미지! 여기서 궁극 써내면서 더블 데미지가 있었구나! 함정 카드! 아...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게임 중에 쓰는 날이 오네요. 프로버 선수가 더블 데미지를 왜 앞전멸을 쓰나 했습니다. 앞전멸은 사실 더블 데미지를 쓰기 위한 보석이었죠. 자, 1대1 만들어가면서 3경기 들어갑니다. 브로브 선수가 이거를 역전해내네요. 자, 1대1 그럼 3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열배 제1회 3포의 미드빵 최강전, 자, 3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